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 신부님의 포요특강. 참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35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이 지중해를 1450년경에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무역권이 무너지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눈을 대서양으로 돌리는 거예요. 인도 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갖고 계속 그 대서양 쪽으로 가면은 파도도 심해갖고 감히 거길 건너갈 생각을 못했는데 콜럼버스가 아 이거 둥그란 지구이기 때문에 가면 갈 수 있다. 아 그래갖고 시도를 해갖고 1492년 서인도 제도, 지금 말하면 바하마 제도,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멕시코, 중아메리카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길 가보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인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서인도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 여기 큰 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해.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이탈리아의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1492년부터 한 100년 동안을 계속 모험을 하고 땅을 찾고 또 거기서 이제 바나나 농사를 짓고 면화 농사를 짓고 그런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1606년, 7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것을 건설을 하죠. 그리고 1620년에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 강에서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합니다. 102명이. 그 중에 뭐 군이 선원이 반이고 청교도들이 반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겨울을 정말 넘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춥죠. 그 매사추세츠가.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한 30년, 40년을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하여튼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울을 나고 추수감사제를 하는 게 1620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식민지로 한 100년, 한 150년 정도를 있다가 1776년에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계속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계속 세금을 매기니까 아니 대표 없는 과세 없다고 우리가 지금 세금을 영국 사람들한테 갖다 바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권한을 빼앗는다고 해서 1776년 7월 4일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783년에 파리 협약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76년이니까 250년,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1776년 독립을 하고 난 다음부터 미국은 어떤 숙제가 있느냐면은 서쪽으로 계속 옮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밀려오고 그 땅 많은 데는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서쪽으로 이주하는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워싱턴으로 원래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또 뉴욕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1790년 수도가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옮기죠. 남부 주민들 중에는 수도가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따라서 이 당시 미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경계에 있는 포토맥강 유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죠. 1801년 새로운 수도가 완공됩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여기 들어가서 못 살죠. 예, 워싱턴은 이 완공을 못 보고 존 아담스 2대 대통령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어쨌든 정부 기관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무부도 오고 많이 오는 거죠. 펜타곤도 오고 어쨌든 새로운 수도가 완성되기 직전 1799년에 사망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여 워싱턴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루이지애나 루이 14 루이의 땅이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죠. 매입 1783년 독립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스페인령 플로리다 반도 일대를 제외한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3대 대통령이죠. 미시시피강 유역의 상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지방과 뉴올리언스 이 탁월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매입이라고 불리는 이 매입으로 인해 미국의 영토는 두 배로 증가를 합니다. 미국은 점점 하나의 국가로서 모습을 갖춰나가죠. 물론 이는 미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계산과 영토를 넓히려는 미국의 욕심에 따른 거죠. 그 넓은 땅을 아마 프랑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은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서로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하나의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점점 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수도를 워싱턴으로 옮기고 이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죠. 미국 신생 정부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대통령이 아니면서 집회에 들어간 사람이 둘 있다고 그랬죠.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그 다음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죠. 요청으로 미국 독립전쟁에서 발생한 부채를 인수를 합니다. 1791년 해밀턴은 미국 의회의 증류주 그러니까 이 뭐 밀 같은 거를 증류해 갖고 소주로 만드는 거죠. 증류주 이들은 위스키라고 그러죠. 증류주와 운송 비용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해밀턴이 과세를 하려고 했던 주된 명분은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입 감소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규율을 지키는 수단으로 과세를 정당화했던 거죠. 세금을 매기는 거를 정당화했던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밀턴이 새로운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 보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해밀턴은 강력한 연방주의자죠. 서부 개척자들은 돈이 풍족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시장도 멀었어요. 이 에팔라치아 산맥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시장도 멀었고 그 농산물도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휴대하기 쉬운 증류주에 발효 증류하는 것 외에 곡물을 시장에 내다 놓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서부 농부들 사이에는 위스키는 교환의 도구, 즉 물물 교환의 상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위스키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면서 코이아 남부 산악 지방의 농민들 사이에서 심한 반발이 불러옵니다. 서부 농부들은 전통적으로 남은 곡물로 주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과세의 취지는 위스키를 제조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입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거죠. 많은 항의 집회가 있었고 미국 독립전쟁 이전 1765년 인지세법에 대한 반대를 연상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세금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반란이 많죠. 반발이 많죠.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매기는 게 가장 힘든 거죠. 저도 청국장 가루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거의 한 12억 정도 냅니다. 부가가치세. 그다음 법인세는 한 2억 한 5천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라에 지금 내는 세금이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거의 15억이라는 돈을 1년에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조금 일반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세금을 잘 내므로 해서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사회 기반 시설을 한다든가 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는 세금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세금을 나보다 훨씬 많이 내는 사람들은 조금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로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좀 많이 좀 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책임도 많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는 저는 하여튼 세금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부의 개척자들이 주류에 대한 연방세 부과에 항의하면서 1794년 위스키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1920년에서부터 1930년까지 금주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때 바로 마피아들이 이 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 얘기는 1920년에서 1930년 금주법이 있었던 때와 마피아에 대한 얘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워싱턴은 주 민병대를 소집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들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공권력을 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경찰들, FBI, CIA 이런 공권력이 아직도 그 힘이 굉장하죠. 워싱턴은 두 번의 임기 이상을 재임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꾸 바꿔야 된다고, 그의 고별사에서 그의 연방정부의 이점과 민족의 중요성을 그리고 도덕성을 극찬을 하죠. 그리고 1899년에 죽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죠. 존 아담스한테 왕이죠. 정말 왕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시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3년에서부터 1848년 13개주로 시작했던 미국은 여러 정책들과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쪽으로 팽창해 나갔은 겁니다. 1803년부터 1848년까지는 이때 이제 독립전쟁하고 남북전쟁 사이 시대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불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오는 사람들,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자들, 골드러시의 영향으로 금광 채굴에 관심이 있는 이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부로 대거 이주를 하죠. 백인들은 담배 농사에 필요한 새로운 농토를 찾아서 서부로 이동을 했는데, 이러한 백인들의 서부 이동은 북미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생존권을 위협하여 인디언들과 미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죠. 그래서 정말 이 불쌍한 인디언들은 자꾸 쫓겨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강제 수용을 합니다. 1830년에 세 차례 걸친 인디언 학살, 약 300만 명을 학살하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이때 학살할 때 얼굴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머리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아주 비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인디언들 식량인 버팔로, 저 들소를 죽이면 인디언들도 따라 죽을 거다. 그래서 4천만 마리, 거의 95%의 버팔로를 죽이죠. 그리고 인디언 말살 정책을 통하여 그들의 토지를 강탈을 합니다. 물론 인디언들은 그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백인들에게 저항을 했으나 백인들의 화력을 이길 수 없었죠. 인디언들의 참정권을 인정한 1930년대까지 차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2021년 지금도 인디언들은 보호구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한 2.5% 토지가 되는 곳에서 인디언들이 한 250종의 인디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물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기껏 해준다는 게 그 카지노를 열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카지노를 열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인디언들이 그 카지노를 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복지에 써야 되는데, 그 카지노 눈에 맨날 보이니까 도박 중독에 걸립니다. 도박 중독에 걸리니까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술, 알코올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의 아이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보면은 도박 중독에 걸려있고 알코올릭에 걸려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지금 청소년 인디언들이 백인 인디언들보다 자살률이 10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디언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도 흑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미국은 영토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자연히 북부와 남부의 주산업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북부는 이제 산업, 공업,
업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해 나갔고, 토지가 비옥한 남부는 농업, 대농장이라고 부르는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담배 농사, 그 다음에 사탕 수수 농사, 이런 농사들을 발전해 나갔죠. 남부인들은 자신들 농업을 뒷받침해 줄 노예제를 원했고, 북부인들은 인간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노예제 폐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하고 남북 전쟁 이게 겹칩니다. 49ers,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49년, 49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49ers 그래갖고 49년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골드러시 때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848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수터스 밀이라는 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마샬이라는 목수가 목욕을 한다고 냇가에 들어가고 막 하는데 냇가에 막 반짝반짝 뭐가 빛나는 거예요. 그걸 좀 보니까 사금이야. 그러니까 이 냇가에 그냥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그 이후 금을 찾아 영화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해갖고 1848년부터 1858년 10년까지 약 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을 채굴하게 된 겁니다. 굉장한 금을 많이 채굴을 하죠. 그래서 서부 영화들을 보면은요, 그 금을 채굴하는 그 과정에서 갈등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영화로 만들었죠. 1849년 유독 그수가 많아서 49ers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경쟁이 거세졌고 그중 극소수만이 영화를 누렸고 대부분 49ers는 열악한 서부의 환경과 인디언의 급습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거죠. 현재 이 명칭은 미식축구팀의 이름으로 쓰였지 불리우기입니다. 49ers라는 미식축구의 팀 이름으로 변했죠. 미국 멕시코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1846년부터 1848년 3년 동안 미국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는데 1848년 5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1825만 달러 1500만 달러의 현금과 325만 달러의 채무를 포기를 하죠. 교환으로 멕시코를 할양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대부분의 뉴멕시코주, 와이오밍주, 콜로라도주 이런 것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전쟁을 해갖고 이겨갖고 그것을 전후하여 1848년 1월 24일 농장주로 존 슈터의 하인이었던 제이가 중요합니다. 제임스 마샬이 세크라멘토 동쪽의 아메리칸 강에서 사금을 발견한 거죠. 아까 얘기하는 거죠. 그 농장주 주인은 존 슈터라는 사람이에요. 발견자는 이것을 미천으로 농업 경영의 확대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비밀로 했지만 소문이 급속히 퍼져나갔고 말 그대로 신천지가 된 캘리포니아의 금광을 캘 목적으로 개척자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서부로 오는데 또 마침 그때 캘리포니아를 미국이 멕시코 전쟁에서 뺐죠. 그러니까 뭐 그 캘리포니아 그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를 보면은 전부 다 그 물가에서 계속 이렇게 해갖고 막 물을 흔드는 그런 장면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그게 서부 개척 시대 금광 얘기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1607년에서 1912년까지 계속된 개척과 이주 전쟁으로 미국 영토가 완성되는 시기를 아메리칸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프론티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에도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미드 드라마도 있습니다.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19세기 말 1850년에서 1890년 후기 서부 개척 시대까지 포함하는 서부 신화에서는 1924년까지 기간을 흔히 서부 개척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607년부터 1924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을 서부 개척을 했던 거죠. 미국 동부에서 주로 다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캘리포니아로 유입됩니다.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남단 완전히 돌아갔고 다시 오는 방법. 그 다음 배를 타고 파나마, 중간에 파나마가 중간에 운하가 시작됐고 이 파나마를 통해서 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덮개가 있는 수레로 육상 이동을 끝도 없는 행렬을 해갖고 서부로 가는 그러한 이동. 이게 우리가 대개 서부 영화를 보면은 덮개가 있는 수레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대부분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행 도중에 병사한 사람도 많았지만 1849년 한 해 동안에만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찾아갑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농민, 노동자, 상인, 거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일학 천금을 꿈꾸며 캘리포니아에 유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통치권이 서부로 뻗어나가면서 금강 개발을 위해 대량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던 시대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에는 카우보이, 총잡이, 무법자, 아메리카 원주민, 황금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우보이들은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총잡이들이 또 총잡을 구입해갖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 무법자가 또 돈도 털어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또 백인들하고 서로 싸우고 황금을 가지고 금광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바로 서부 개척 시대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중문화의 무대로 남북 전쟁과 함께 미국을 무대로 한 영화에서 자주 다루는 시기입니다. 네, 미국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가 많으려면 땅덩이가 넓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했습니다. 이 시기를 나눌 때 초기를 유럽 식민지군과 전쟁, 중기를 멕시코와의 전쟁, 후기는 주로 서부에 산재한 원주민들과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영국 이제 식민지군들하고 전쟁했고 중기에는 멕시코하고 전쟁을 했죠. 중간에 이제 텍사스는 공화국이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냥 난 우리 미국이 되겠다. 미국으로 한 주로 대줘라. 그래서 그냥 미국이 그냥 그 넓은 텍사스 셰일가스가 지금 나오는 어마어마한 정말 선물.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을 하면서부터 끝도 없는 땅의 선물, 에너지의 선물, 뭐 모든 선물들을 많이 받아요. 이런 모든 거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이른바 홈스테드 액트라고 홈스테드라는 건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행위.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서부 지역에 머무르면 그 땅을 주는 거죠. 통해 이민자들에게 저렴하게 서부 땅을 나눠주는 한편 유럽 일대의 일명 아메리카 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백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 서부를 식민지화, 이제 서부의 땅을 점령해 나갔던 거죠. 여기까지만 먼저 또 하겠습니다. 땅의 축복. 집을 짓고 살면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홈스테드 액트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무상으로 160에이커, 하여튼 19만 한 5천 평, 그냥 20만 평으로 우리는 합시다. 20만 평 토지를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지만 제임스 뷰커넨 대통령이 남부의 반발을 의식해서, 왜냐하면 남쪽에 농장이 많은데 서쪽에 농장에 땅을 많이 주면은 남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결국 링컨이 전쟁을 선언하게 되죠. 의식해서 서명하지 않고 버텼는데 링컨 대통령이 1862년 서명 발효합니다. 1992년 영화 톰 크루즈, 니콜 키드만 주연인 파 앤드 어웨이가 1890년에서 1900년까지 미국 서부 개척 오클라마호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일랜드에서 또 니콜 키드만은 또 부잣집이었지만은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톰 크루즈는 살인의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가죠. 뉴욕으로 가고 정말 니콜 키드만은 닭털 뽑는 일을 하고 톰 크루즈는 이 주먹이 센 줄 알고 이제 저녁마다 나가서 권투에 나가고 돈을 벌고 오클라호마 갈
꿈을 꾸죠. 어쨌든 여기서 아주 사연이 기가 막혀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오클라마호로 가게 되는데 니콜 키드만은 이제 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톰 크루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은 파혼을 하고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이 그 말 하나가 있는 거를 말 안 듣는 야생마를 자기 주먹이 세니까 니콜 키드만이 이 말을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니콜 그 말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갖고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하고 그 넓은 땅으로 가서 깃발을 꽂는 게 마지막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영화가 아주 그 시대를 너무 far and away 멀리 멀리 이제 간다라는 뜻으로 이 서부 개척 영화 이게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 20만 평을 얻으려고 옛날에는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 기준이 주로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면적이나 파종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이나 특정 작물을 일정한 양만큼 수확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13세기 때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뭐 이랑 고랑을 갈 수 있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1에이커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한 1,222평 정도. 그걸 1에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60에이커면은 이게 그러니까 1,220평짜리가 20만 평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문경이 그렇게 큰데 4만 평인데 그 문경보다 5배 땅이 넓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뭐 밀농사든 뭐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땅을 막 내준 거예요. 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시기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가 날개 돋친 듯이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캐나다로도 수출되고 호주로도 수출되고 그래갖고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방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면 뭐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엘리사벳이라는 직원은 생태마을에 천국에 이제 취직해 거의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막 울었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관둘라고 그랬는데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관둘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은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 우리 최고의 정말 식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조리학과 식품 또 뭐 영양학과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무실도 업무가 많아져갖고 사무실 직원 채용합니다. 사무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지금 이런 모든 이 편집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컴퓨터 편집도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자, 두 달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자기 속에서만 잘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앙이 좋고 하느님 열심히 믿고 건강한 사람 이런 직원들 채용합니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되면은 초봉이 275만 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은 강소기업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보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연봉 4천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기업보다도 여긴 뭐 기숙사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돼갖고 뭐 여기 문경에도 좀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이제 생태마을이 생길 거니까 거기도 내가 파견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요즘 그 잠비아 신부님들 오면은 내가 영어를 완전히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옆에 통역으로 아무나 불러다가 하는데
다 통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아, 그래서 생태마을 많이 지원 부탁 바랍니다. 아, 지원 방식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보니까 손자 손녀들 중에 신앙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해외로 공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 있다면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